원장님 학원 SNS 뭐 블로그 하고 있고 글을 썼는데 생각만큼 뭐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있게 글을 써야죠. 있게 글을 써야 돼요. 학생들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학부모 만족도 높음. 하지만 소개는 안 한다는 거죠. 아무도 소개를 하지 않는 맘카페 홍보도 어렵고 다른 방법은 이게 이제 대다수 원장님들이 겪고 계시는 고민거리인데 이게 사실 그래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잘 가르친다고 학원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홍보하면 엄마들한테 좋은 게 뭐죠?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애들 정원이 늘어나 뭐 번잡해져 우리 애들한테 가는 관심이 줄어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엄마들이 학원 홍보를 했을 때 이득이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홍보할 리가 없습니다. 홍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모학원 원장님 같으신 경우는 입소문 마케팅도 티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맘카페 홍보도 어렵다고 하시는 건 맘카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홍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질문이 좀 너무 광범위합니다. 다른 방법이 뭘까? 예를 들면 이 학원의 상황, 상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걸 볼게요. 홍보에서 이제 온라인 홍보 아니면 오프라인 홍보 두 가지인데 오프라인 홍보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뭐 전단지, 현수막, 게시대 뭐 아니면 물건 들고 학교 앞에 찾아가기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럼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홍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현재 대다수 마케팅은 오프라인 온라인 겸해서 하게 되는데 오프라인 홍보만 해서도 안 되고 온라인 홍보만 해서도 안 되는 형태인데 일단은 오프라인 홍보를 하기 전에 온라인이 밑바탕이 깔려있기는 해야 해요. 지금 주어진 정보만으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엄마들이 홍보를 안 해주기 때문에 학원 SNS부터 하셔야 합니다. 블로그를 하시던 인스타그램을 하시던 근데 가급적이면 블로그가 낫겠죠. 왜냐면 네이버에서 엄마들이 학원을 검색하실 거니까. 자, 그 다음 학원 SNS에 글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장님 학원 SNS에 뭐 블로그 하고 있고 글을 썼는데 생각만큼 뭐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있게 글을 써야죠. 있게 글을 써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학원 SNS부터 하시면서 학원 아이들의 이야기를 블로그 올리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고민되시는 건 그 생각을 하시죠. 뭐냐? 애들 사진 올려야 되나요? 애들 얼굴 뭐 엄마들이 민감하신데요. 아니, 얼굴을 안 올려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용이 일단, 내용이. 그럼 이제 글을 썼는데도 홍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관점의 변화를 주셔야 돼요. 마케팅 관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원을 홍보하지 말고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글을 올려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 학원에 다니는 누구누구가 상을 탔어요. 뭐뭐 했어요. 이런 글을 올리게 되면 이건 학원 자랑에 대한 글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상민이가 만약에 뭐 영어 말하기 대회에 가서 상을 탔다. 그러면 상민이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 타기까지의 상민이의 노력을 한번 봐주세요. 약간 이런 종류의 내용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학원이 주인공이 아니라 학원은 그냥 서포터로 남는 거고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주인공이 되는 걸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편할까요? 우리 학원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인간극장 있죠. 인간극장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극장처럼 글을 쓴다라는 거는 아이 한 명 가지고 글 한 편 쓰는 게 아니라 아이 한 명 가지고 글을 여러 편 쓴다라는 거고요. 적절하게 이제 나눠서 쓴다는 거고 그럼 이제 좀 세밀하게 적으셔야 돼요. 세밀하게 적는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상민이가 공부한 과정을 적는다 그러면 여태까지 1년을 다녔는데 1년 공부한 과정을 적는 게 아니라 학원 오기 전에는 어땠는지 적고 학원 다니면서 한 달 차에 어땠는지 적고 학원 다니면서 한 3개월 차에 어땠는지 적고 상민이가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뭐 적고 그래서 좀 얘기를 에피소드를 나눠가지고 적는 거죠. 그래서 학원 얘기를 하시지 말고 학원에서 재밌게 수업하고 놀고 친구 사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일기장 쓰듯이 꾸준히 올려주시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원장님의 소감 한마디 정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학원에서 재미있게 수업하는 아이들을 보며 느끼는 원장님의 뭐 사명감 포인트, 사명감 문장 하나 정도만 추가하면 됩니다. 아, 니네 저렇게 열심히 수업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뭐 약간 요 정도 문장만 너무 많이 달면 안 돼요. 그냥 애들의 위주로만 글을 쓰고서 딱 하나 정도만 추가하시는 정도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적었을 때 엄마들한테 효과가 되는 건 뭐냐면 엄마들이 학원 수업을 와서 일일이 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이 포인트가 뭐냐면 해당 아이의 엄마가 마치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재미있게 수업하는지 생생하게 상상이 될 만큼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 입장에서는 원장님 우리 애가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었군요. 아 우리 애가 이렇게 이런 말을 했군요. 이런 표현을 했군요. 아 우리 아이가 누구랑 친하군요. 이런 걸 엄마가 오히려 이제 그 글에서 알 수 있을 만큼 생생하게 그렇게 써주게 되면 엄마 입장에서도 아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내가 관찰할 수 없는 모습을 원장님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적어주시니까 그런 거 보는 재미가 또 있죠.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엄마가 또 뭐라고도 안 해요. 이런 글을 꾸준히 쓰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서서히 눈덩이 불어나듯이 이게 그게 되는 겁니다. 실력이 는다고 해서 엄마가 홍보를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엄마가 홍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거면은 학부모 뭐 소개 이벤트 이런 거 해볼 수도 있긴 한데 그거 하시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누구한테 추천한다 하더라도 그 엄마들은 분명히 이 학원 어떤 학원인지 스스로 찾아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블로그를 꼭 하셔야 되고 안 하셨다라면 하시면 되는 거고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됐다라면 기존에 썼던 글이 어떤 관점으로 쓰여진 글인지 엄마가 읽었을 때 우리 아이 이야기를 누가 써준 거여서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인지 아니면 그냥 학원 얘기만 주구장창한 건지 요거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